23. 임신 확인서를 찢었다. 작가를 꿈꾸는 대학생 아는 예기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아는데 낳으면 미혼모가 되고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는데 오늘의 수상한 영화는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의 솔직한 고백록 사건이 원작인 영화 레벤느망입니다.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안으로 영화의 원작자인 아니 에르노인데 그녀가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35년이 지난 1999년에 글로 쓴 것이 사건입니다. 사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1975년에 합법화가 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임신 중절은 불법이었기 때문으로 1964년 아니 에르노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당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대생 아는 교수가 인정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대학생인데 대학에는 임신을 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 불법이라 임신을 한 여대생들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합법화 이전에 프랑스에서 매년 250여 명의 여성들이 불법 임신 중절 수술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는 우연히 만난 한 남학생과 관계를 맺는데 하룻밤을 함께 했을 뿐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고 아는 임신 중절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기가 아파요? 다른 곳도요? 어떻게 아픈데요? 경련이 와요? 하의를 벗어보세요. 무릎을 들고요. 생리가 늦어졌나요? 관계를 가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네. 남자친구는요? 없어요. 임신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리 없어요. 어떻게 들릴진 저도 압니다. 어떻게든 해줘요. 그런 요구는 그 누구에게도 하면 안 돼요. 법을 쉽게 보지 마요. 당신을 돕다간 함께 감옥에 가니까. 게다가 최악의 경우지만 무모한 시도를 했다가 죽는 여자가 매달 나와요. 그런 여자가 되진 마세요. 이건 부당해요. 그러나 도움을 청한 의사는 오히려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약을 속이고 주사하게 만들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아는 새 꼬챙이를 넣어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결국 아는 천천히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에르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엔 동의 못합니다. 다만 심정은 이해해요. 미혼모라는 게 쉽진 않죠. 당신은 젊고 인생이 이제 시작인데 언젠간 아이를 갖고 싶어요. 다만 인생과 바꾸긴 싫어요. 그럼 아이를 원망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때때로 됐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안 돼요. 유감입니다. 태아가 버텨냈어요. 피가 났는데요. 점막이 긁힌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전부 다. 주사도, 대바늘도. 주사요? 다른 병원을 갔었어요. 에스트라디올을 주던가요? 네. 대부분의 의사는 중절을 반대하죠. 여성이 선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약은 태아를 강하게 해줍니다. 기세는 양, 받아들여야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부유층과 접촉한 후 그들과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음을 알고 좌절을 느끼며 이에 임신 중절을 애타게 원하는데 대학에서의 공부와 학위는 신분 상승에 도마줄이기 때문입니다. 날 벌주려고 왔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도와줘. 그거면 돼. 사람을 찾아본다며? 찾아봤어. 거짓말. 아직이라고? 미리 말했으면? 아예 오란. 말도 안 했겠지. 즐기고 놀 때만 같이 있고. 어쩌라고? 내가 의사야? 응. 내 문제니까 알아서 할게. 지금 어떻게 가려고? 그것도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가면 다시 못 볼 줄 알아. 아까 내 태도도 용서할게. 내 친구들이 볼 땐. 아, 그렇지. 친구는 정말 중요하지. 가서 사실대로 말해. 너희 다 재수없어. 건방진 건 여전하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래? 내 힘만큼 살면 돼. 그래서 어떡할 건데? 알면 뭐하게?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그녀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도마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데 자신을 임신시킨 남자를 만나서
신분에 대한 좌절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려와. 무슨 일인데? 따라와. 레티티아가 도와준대. 연락처가 있는 쪽지를 줄게. 리비에르 씨라고 그분이 도와줄 거야. 신문에 나온 여자가 보냈다고 하면 돼. 알았어. 경험이 많으셔. 큰 장점이지. 위생적이고 도구를 다 끓이거든. 아파? 응. 하는 동안은 내내. 가능하면 다른 생각을 해. 그래야 덜 아파. 난 병원까진 안 갔지만 병원은 복불복이야. 좋은 의사는 유산으로 해주고 낙태로 처리하니까. 안 죽으면 감옥행이지. 자신과 다른 계층의 남자에게 느끼는 열등과 분노는 임신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더 극대화가 되고 가족과의 갈등도 아내 열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학업과 멀어질수록 아는 스스로의 삶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감정은 불안으로 다가오는데 작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갑니다. 올리비아, 잠깐, 피 나오지? 나와. 기다려. 의사를 부를게. 안 돼. 병원에 가야 해. 정상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정신 차려. 날 봐. 날 보라고. 제발, 안,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의사 불러요. 아니, 아파요. 세상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과정에서 안녕의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의 신체가 다소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는데 낙태의 과정을 충격적일 만큼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지난 강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왜죠? 시험을 치려고요. 너무 늦었어요. 따라잡을게요. 왜 관심이 돌아왔죠? 공부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아팠군요. 여자만 걸리는 병이었어요. 집에 있는 여자로 만드는 병. 아직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아니요. 왜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뭔가요? 글을 쓰고 싶어요. 레베카입니다. 그럼 레벤음망의 뒤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촉망받던 미래를 빼앗긴 대학생 안이 금기로 여겨지던 일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아니 에르노의 용기 있는 고백록 사건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르노는 등단 이후 끊임없이 자신을 고백해왔지만 이 경험만큼은 말하기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 작가는 일기를 펼쳐 그때의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모욕을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이 영화는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만장일치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영화제에는 파워 오브 도그, 신의 손, 패러렐 마더스 등과 경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2022년 세자르 영화제 등의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등의 주요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고 수상도 했습니다. 간결하고 급진적이다. 잔인한 정도로 정직하며 숨이 가쁜 영화라는 언론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로 안을 근접 촬영하며 몰입감과 흡입력을 높였습니다. 아니 뜻하지 않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한 주 흘러가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화면비를 1.37:1로 설정해 캐릭터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오로지 인물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영화에서 낙태 시술자가 여성의 자궁에 삽입하는 프로브 같은 도구를 사용하며 여성의 몸에 자행된 공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시대를 거스르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충격적입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안을 찾아온 친구는 안에게 자신의 성생활을 고백하며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는데 여성은 운이 좋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해프닝인데 에르노가 이 일을 겪은 때는 1964년으로 프랑스는 11년 후인 1975년에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아일랜드는 2018년이 돼서야 157년 만에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19년 낙태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에서도 다시 임신 중절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는 현재 진행형 이슈입니다. 그럼 레벤음망의 감독과 주인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히 풀어내 많은 독자들의 진심 어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는 1940년
노동자에서 소상인이 된 부모를 둔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노르망디의 소읍 이브토에서 보냈고 루앙 대학교를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정식 교원과 문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 빈 장롱으로 1974년에 등단했으며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다룬 남자의 자리로 1984년에 르노도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의 전후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사를 대형 프레스코화로 완성한 세월들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상, 프랑수아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램 독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 자신이 태어나기 전 6살의 나이에 죽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다른 딸을 선보였고 같은 해에 선집 삶의 쓰다를 가위마르 총서로 출간했습니다. 생존하는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총서에 편입된 것인데 200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니 에르노 문학상이 제정되었고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드리 디와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영화 각본가로 감독 데뷔 전에는 저널리스트와 영화 각본가로서 활동했는데 주로 남편인 세드릭 히메네즈와 작업을 했습니다. 이 밖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짓말 제조기란 소설도 발표한 바 있으며 감독 데뷔작은 2018년 루진 이시였습니다. 2021년 그녀의 첫 장편 영화인 레벤 르망으로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프랑스 배우인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는 겨우 12세의 비올레타로 데뷔를 해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바 이오네스코 감독의 유년 시절을 그린 이 영화에서 예술이란 명목하에 자신을 착취한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과감히 담아낸 비올레타 역으로 강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는 제17회 리미에르상 유망 여배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칸의 여인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제13회 뭄바이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소피 마르소, 노에미 메릴랑, 폼 클레멘티에프 등 세계적인 배우가 다녔던 파리의 연기학교 크루플로랑에 진학해 2년간 연기 공부를 하며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어 렌지 벤스위만 감독의 나의 혁명에 출연해 루브나 아자발과 호흡을 맞췄고 이터너티, 더 로얄 익스체인지, 하우 투 비 어 굿 와이프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들 영화에서 오드리 토투, 멜라니 로랑, 올리비에 구르메, 줄리엣 비노쉬를 포함한 수많은 대배우와 작업하며 프로페셔널함을 보였고 해프닝이 황금사자상을 거머쥐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봄날의 모든 꽃잎, 내가 살아온 모든 여름날의 모든 빗방울, 내가 살아온 모든 겨울날의 모든 눈송이, 너를 처음 만나던 날 일제히 쏟아져 내렸네. 물론 꿈만 같았지. 양광모, 너를 처음 만나던 날